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떠난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리둥절했고 그 떠난다는 얘기는 좋지 않은 얘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심이 많았습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죠. 떠난다는 얘기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죠. 그래서 떠난다 얘기를 하니까 충격받은 거예요. 왜 충격받았습니까? 일단 간에 자기들이 그 믿고 따랐던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없어지게 되니까 투자한 게 있는데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히 자기들하고 막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떠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좋으냐 안 떠나는 게 좋으냐라고 할 때 떠나야 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떠난다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제 떠남으로 제자들이 고아가 됐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 떠나야 되죠. 항상 함께 해야 되죠. 근데 항상 함께 하게 되면 뭐냐면 예수님은 고난받아 죽을 일도 없고 부활할 일도 없는 거야.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연장 속에서 그냥 계속해서 지내는 거야. 근데 그것은 아니라 얘기죠. 내가 떠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고 부활하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는 일이 지금 이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에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으로 인해가지고 손해보는 게 아니라 유익이 있어요. 고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 계속 계시면 진짜 고아가 되는 겁니다. 아침에 엄마 아빠 출근해야 돼. 근데 아이들이 못 알아들으면 왜 어머니 날 버리시고 갑니까? 아버지 왜 날 버리시고 갑니까? 가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고아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뜻을 알면 뭐예요? 엄마 오늘 직장 가서 일 잘하고 올 때는 좀 아이스크림 사다 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떠나는 거지만 그 잠시 떠나는 것은 결국에 손해보는 게 아니라 큰 이익이 있는 거죠. 아무리 아들 군대 보내는 게 힘들지만은 아들아 가지 마 같이 있어야 돼. 애인이 군대 가지 마 같이 있어야 돼. 그럼 뭐가 되죠? 그 집 아들은 이제 별 볼 일 없는 일이야. 감옥 가야 돼. 군대를 안 가면. 그러니까는 이제 떠나는 것은 좀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떠나야지 미래가 있고 자기 의무를 다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유익이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간다 했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모든 운명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인해가지고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자꾸 떠난다 하니까 어디를 가십니까? 우리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떠나야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는데 거기로 길이 열린다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데 담이 막혔단 말이야. 죄로 인해서. 근데 그 담을 헐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 속죄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몸이 찢김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인해가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데 가로막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 아주 찢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갈 수가 없는데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보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야. 예수님 떠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 길을 가셔야지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영원한 거처,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는 집이 있으니까 그 집에는 방이 많다 했죠. 근데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 했죠. 우리가 들어가려면 뭐예요? 우리가 자격 부여를 받아야 되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든 비용을 미리 내고 수속을 밟아야지 우리가 그 방을 쓸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 우리가 그 방을 쓸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쓸 수 있는 하늘에 있는 우리 방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대신 행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 집에 갈 수 있겠죠.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 유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그 계시의 모든 완성이다.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승천의 길, 이 모든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계시 중에서도 완성적인 계시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7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죠.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아. 너희가 나를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은 거고,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드러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과 또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길, 앞으로 펼쳐지는 이 모든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충분히 드러내 주시는 그런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셔야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드러내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에 함께 합숙을 하시면서 함께 생활하시면서 같이 지냈단 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자기 자신하고는 약간의 어긋나는 길이 있었어. 많이 어긋났어요. 오병이의 기적, 5,000명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겠다, 평생에. 그러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잖아요. 붙잡으려 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라고 해서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는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서 안 되고 라고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사탄을 물러가라 했죠. 초기에는 그거를 잘 몰랐어요.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또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풀어가 설명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하고 맞아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면 로마를 쳐부시고 우리에게 독립을 주면서 구약시대 때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안전하게 해줘가지고 복지국가를 이뤄서 잘 살게 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바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걸 통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사로만 살리고 계속해서 5,000명만 먹이려고 한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되어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화해의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천상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내 자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 그게 더 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이 예수님의 지상 목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상에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었다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죄를 고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누구께 옳습니까? 예수님께 옳은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또 건강하게 살고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제한된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의 결말이 뭐냐면 한중의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지옥의 행보를 면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구원의 치유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드러냈어. 근데 제자들 그건 몰라. 지금까지도 예수님 붙들고 가면은 좌정성 우정성 해가지고 누가 장관할까 그걸 지금 다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망하니까 예수님을 은삼십에 밀고 해가지고 가룟유다가 팔아먹어서 나간 거죠. 뒤죽박죽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야. 그것이 나를 아는 것이야.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멸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야.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이야. 나는 구원을 위해서 온 것이야. 그 구원의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해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준 사랑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밥 주고 떡 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찢어서 떡으로 주고 내 모든 피를 흘려서 생수로 줘서 너희들을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길을 떠나야 된다. 아멘. 십자가 길을 떠나는 것은 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알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것이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머뭇머뭇하고 거기서 제자들하고 밥이나 먹고 있다가는 출근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는 아들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빌립이 또 동문서답을 하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리 말하죠.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는 나를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너에게 충분히 알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보여달라요.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열망인 건 맞아요. 나는 한번 하나님을 보기를 원해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럼 빨리 죽으시면 빨리 가서 봐요. 근데 우리는 죽긴 싫거든.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님 영광을 살짝살짝 보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자다가 꿈을 꿀 때 천사들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도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이런 거 한다니.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짝 봤어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소원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들을 때 답답한 얘기예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야. 나를 봤는데 하나님 아버지 또 보여달라고 그러면 내가 뭘 보여줘야 돼? 예수님께서 그런 답을 하시는 거죠. 이 빌립의 얘기가 매우 실망스러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친절하게 답하십니다.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지. 너희들 예비하러. 그 길이 어디예요? 내가 그 길이다. 도마의 얘기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답하셨죠. 내가 그 길이요? 라고. 빌립의 얘기에 아버지 보여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버지 보여줄게. 나 봤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야. 나하고 아버지하고 같아. 쌤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보여준다는 것은 뭐냐 도대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말씀한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것. 거기에 충실하면 나를 보았잖아. 나를 본 자는 하늘 본 자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것 말고 다른 것 이런 뜻입니다. 영지주의라고 초대교회 때 큰 이단이 있었는데 영지주의 혹은 지금 도 닦는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신 득도해가지고 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그런 데서 안다고 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야말로 어떤 직관과 통찰에 의해서 순식간에 하나님을 살짝 보고 나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듯 만듯. 그런데 그걸 보게 나면은 확 황홀하고 그런. 그거는 뭐냐면 역사 바깥에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그거는 신화의 세계 내지는 신성의 세계겠지. 신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도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신들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낮은 거는 집신. 제일 높은 거는 뭐예요? 신들의 왕. 그러니까는 그 신의 세계에 뭔가가 있는데, 이거 보이는 세상 말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어떤 신의 세계에 뭔가를 보는 듯한 그런 것들을 영지주의자들이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봐야지, 그걸 알아야지 구원받는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 오셨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 로고스, 성자 하나님 계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이고 로고스이고 지혜이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가라했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라 했어. 그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어떻게 거기 있는 걸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줘. 그거는 볼 수가 없을 뿐더러 봐도 니들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냈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아져서 인간으로 오셨잖아. 네 인간이지? 나도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말을 했잖아. 너 나하고 같이 밥을 먹었지. 그리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안진병을 일으키는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 봤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봤지. 내가 인간으로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나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나를 통해서 보여줬어. 3년 반 동안에 봤잖아.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야. 우리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어디 안에서 봤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의 분인데 어디 안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역사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멘. 역사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현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보여준 것, 눈 뜨고 봤으면 다 봤잖아. 뭘 보여주냐 이게 더 이상.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을 다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가 떠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너희들이 뭐 그렇게 근심해? 하나님 더 보고 싶어? 더 볼 거 없어? 내가 세상에 와서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 다 보여줬잖아. 근데 내가 떠난다고 뭘 더 보여주자고 징징 짜고 그러냐? 짤 거 없다 얘기죠. 아멘. 우리가 아들 군대 보내는데 아들 내일 군대 가지 보고 싶어 끌어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거 본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군대 갈 동안 집에서 먹고 자고 해가지고 다 같이 있어서 다 봤잖아 볼 거. 더 보고 싶어요? 육신의 생각이지 그거는. 그리고 군대 가던 아들 그거 끌어안고 하루 더 있으면 뭐예요 그거? 그거는 탈령이 되는 거죠 그죠? 징집 기피가 돼가지고 범법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왜 근심하느냐 그야. 내가 하나님을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 보여주고 할 만큼 다 해서 가야 되잖아. 그리고 나를 놔줘야지. 왜 근심을 해?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전혀 못 봤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꿈에 나타나서 뭐 야곱의 사닥다리 뭐 이런 거 봐서는 안 되고요. 교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교회 와서 뭐 해서 예배 드렸죠? 아버지 집에 천국 가면은 예배 비슷한 거 드리겠죠? 아멘? 그 예배 드리는 거는 천국을 약간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 봤죠? 천국 가면 마귀 있어 없어요? 마귀는 못 들어와? 사기꾼도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그랬는데 집사님, 권사님을 만났으면 천국에 가서 천국 백성들을 본 듯 하지요? 아멘? 육신의 부모를 봤으면 하나님 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보여줬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쪽에 계시는 초월적인 어떤 분, 흔히 말해서 유일신, 단일신 믿는 사람들,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육신의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긴 한데 사실은 모르는 하나님이야. 보지 못하고 믿는 하나님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으로 역사 속에 오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본 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보는가 하면 사실은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를 가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위로해주고 또 신방 가게 되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더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많이 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르는 어떤 세계 속에 있는 그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나를 보라고 한 게 아니라 친절하게도 겸손하게도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보여줬고 다 보여줬으니까 떠나가셔도 돼. 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랑까지 보여줬으면 더 이상 보여줄 사랑도 없죠. 죽도록 사랑했으면 됐지 두 번 죽는 건 없잖아요. 그럼 한 번 죽었으면 됐지. 내가 너희들 사랑해? 떠나는 데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이죠. 감사하죠. 아멘. 자,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행하신 사건들이야. 그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셔. 그렇기 때문에 말이나 행동이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버지가 한 것이고 아버지가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다 하신 것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 완전한 연합입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상호 보완이 아니라 상호 내주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셔.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둘은 아니죠. 내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셔. 이거 뜯어 말릴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같다 얘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삼신은 아니다. 머리가 세신 하나님은 아니고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다. 같다 얘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는 것이 결국에 삼위일체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기독교고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냥 유대교고 이슬람교고 단일신을 믿는 그런 다른 종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지. 상호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다르고 서로 섞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보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자 오른손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는 밥을 오른손으로 먹을 거예요. 그럼 왼손잡이는 밥을 뭘로 먹어요? 왼손으로 드시는가요? 진짜로 그래요? 왼손잡이 왼손으로 먹어요? 김용호 집사님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오른손이죠? 왼손잡이 손 들어봐요. 왼손잡이 우리에게 왼손잡이 아무도 없어요? 신기하네요. 확률상 있어야 되는데 없어. 누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뜯어 고쳐가지고 오른손잡이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왼손 잘 써요. 요즘에 할 일이 없잖아. 별로 그죠? 옛날에는 팔씨름 많이 하잖아요. 팔씨름 하면은 그 왼손잡이랑 왼손 팔씨름 하면 이겨줘요. 하여튼간에 오늘은 모르는 게 답이야. 하나님의 심오한 섭리를 설계했더니 그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어떻게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민족을 이루는 그런 것을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제가 대단합니다. 대단한 게 하나님 말씀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좀 점잖아졌고 좀 이렇게 굉장히 깊어졌죠.
그래서 오늘 오전의 분위기는 지죽은 듯이 조용하더라고. 목사님 말씀하세요. 섭리는 믿어요. 그렇더라고. 근데 그 예를 들면 팔씨름 할 때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잡이끼리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누가 더 센가 이런 거를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왼손잡이인데 왼손잡이랑 저기 오른손잡이랑 팔씨름 하잖아요. 그럼 왼손잡이가 이깁니다. 그래서 팔씨름은 오른손도 해보고 왼손도 해봐야 돼. 아, 이것도 섭리에 속합니까? 뭐 그래 심오해요? 아, 당연하죠. 오른손잡이는요, 오른손 양손이 오른손이면 오른손끼리 해보면은요 누가 센지 알게 되는 거고요. 왼손잡이는 이 왼손잡이 아닌 사람하고 하면요 왼손잡이가 무조건 세요. 그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오른손도 지고 왼손 지고 다 졌구나. 그럼 이제 저는 왼손을 많이 쓰는 편이야. 알고 보면은. 그래서 뭐 사과 깎거나 뭐 웬만한 거 할 때도 왼손 하는데 불편이 별로 없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보완적이라 그 말이에요. 눈이 둘이 있는데 한쪽 눈이 안질이 생겼다 해가지고 눈 빠진 건 아닙니다. 그 이 둘이 있어야지 약간 보완이 됩니다. 한쪽 눈이 시력 4.0이라도 2.0 둘이 맞는 거예요? 아, 그거는 좀 아니고 1.0 둘이 맞는 겁니다. 응? 1.0, 1.0이면 굉장히 정상적인데 내 눈이 2.0인데 한쪽 눈 뽑아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사람 군대 안 가요. 군대 안 가는 사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쪽에 시력이 차이가 많이 나면 군대 안 가는 사유가 됩니다. 질환이에요, 질환. 너무나 이게 시력이 차이가 나면. 또 이런 거 알려주면 집에 가서 열심히 이거 맞고서 막 하는데 그거 검사하면 다 걸려요. 그럼 가지 마세요. 옛날에 군대 빠질 때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게 보안이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들하고 서로 간에 보완적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해도 안 되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해도 안 되면 아버지가 하고 이렇게 상호 협력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놈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가 안 되고 뗄 수가 없는 겁니다. 뭐가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만한데 하나님 아들의 영광은 요만합니다.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이만하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이만한데 그 영광을 보니까 누구 영광인지 잘 몰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이만한데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 요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면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들의 능력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거야. 아멘? 이게 하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야. 영광과 능력과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는 우리가 흔히 나누기를 공유성과 비공유성으로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공유성이라는 얘기는 뭐 우리가 인내한다든지 혹은 사랑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공유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느낌을 알잖아요. 근데 영원하심이라 이런 건 모르죠. 이런 건 비공유성성이라죠. 자존, 영원하심 이런 거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들의 사랑이 색깔이 다르거나 맛이 다른 건 아니야. 같아. 그리고 상벌 주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는 상인데 하나님 아들은 벌을 주고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상 똑같아. 똑같아. 영원하심도 똑같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과 하나님 아들의 영원하심이 똑같아. 그래서 만약에 나이로 따진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100살인데 하나님 아들은 99살이다. 이런 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 자체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는 아들을 보았고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들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자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들을 아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완전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시를 다 이제 이루어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이 떠나게 될 때 근심하게 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하나의 치유가 되는데요. 자, 죽기 전에 치유는 뭐냐면 죽을 사람 보고 너 안 죽는다 해서 치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기도 다 알아요. 자, 숨을 헐떡헐떡 모르시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눈 뜨고 멀쩡할 거예요. 이런 뻥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솔직하게 호스피스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그냥 좋은 얘기하고 하는 게 낫지 장례식 지낸다고 시끄럽게 하느니 돌아가시기 전에 좀 조용히 하세요. 원한 매칭에서 풀고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다 하라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차려놓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죽은 조상부가 나와서 말하라는데 죽은 조상이 나올 수도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그런 쓸데없는 짓,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임종전에 만나는 것보다 지금 주일날 만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임종전에 만나가지고 집사님, 권사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거 우리가 못해요. 바빠서 서로 간에. 죽는 사람도 바쁘고 올 사람도 바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하세요. 그래서 오늘 죽으란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왕이 할 거면은 살아있어서 멀쩡할 때 하는 게 낫지. 집사님이 수고해서 사랑해서 그러고 하지. 죽기 전에 가서 그거 하는 게 낫지. 근데 또 죽을 때 와서 장례식 와가지고 집사님 사랑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죽었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가정스럽습니다. 사랑하면 미리 와봐야지. 아플 때 와봐야지 죽기 전에. 그리고 아파서 저기 죽기 전에 미리 사랑 많이 하면 되잖아요. 100배는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얘기 맞죠? 아, 하기 싫은 말아. 사랑하는데 뭐 돈이 들어 뭐가 들어? 돈 들면 좀 깎아서 하세요. 그냥 말로 하세요, 말로. 그래도 효과가 상당히 있어요. 뭐 사주고 미운 짓 하는 것보다는 뭐 안 사주고 사랑해 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그거 100번 하는 게 낫겠죠.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짜증난다니까. 힘들어 죽는데 내가 네 사랑 어떻게 받냐. 진짜 재밌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게 되는데 이 근심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점은 뭐냐. 아버지 집이 없다 하니까 근심이 계속 생긴다니까. 죽을 고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아버지 집에 가는데 뭐 그렇게 또 섭섭해요. 예? 내가 없어진다 생각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러는데 빨리 가는 게 낫겠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유익에 대해서는 뭐냐면 아버지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 아버지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내가 너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면서 하나님인 것을 내가 다 보여줬잖아. 그 니들이 나 떠난다고 뭘 걱정해. 하나님도 봤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녕히 가시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멘. 지금 우리가 살면서 근심한다 하는데 근심은 염려거든요. 그 염려 중에는요, 정말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게 왜 생기느냐고 한번 볼 때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못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요, 진짜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사정은 잘 모르죠, 그죠?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냥 엄마 있으면은 엄마 부자인 줄 알아, 그죠?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지, 그지? 나오지 않는 젖을 짜주느라고 소젖도 사다 주고 우유 사다 줬잖아요, 우유. 예? 뭐 때 되면 고기 사다 줘가지고 그런 줄 알았더니 가가지고 막 알바해가지고 시간제 알바해가지고 그거 닭 한 마리 사다 주고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너무 미안하지? 그러니까 미안하니 오늘가 집에 가 전화 좀 하시라고. 그동안은 어머니 너무나 고생시켜서 내가 다 뜯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좀 하라고. 근데 인간이 돼가지고 개맛도 못해가지고 말이에요. 뭐 자기 엄마는 뭐 그거 뭐 고기 못 먹을 줄 알아서 안 먹었나? 예? 젖 안 나고 젖 나기 어려우니까 소젖이라도 사다 줬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목적이 없고요. 새로운 어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근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 그게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요. 정말 이 세상은 근심할 만한 세상인 걸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보면 오늘의 교통사고 환자 얼마, 죽은 사람 얼마 이게 나오는데 그 속에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세상에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기가 막힌 일도 굉장히 많아요. 슬픈 일도 많아요. 그리고 세상은 냉정해. 누가 집이 두 개가 있어도 나한테 하나 안 줘. 우리 콩팥이 두 개잖아요. 그럼 하나 떼서 줘도 되죠. 근데 네 죽지 내가 줄 리는 없는 거지. 예? 내 심장 떼어다 주면 되지만 내 심장 뜯어가서 너한테 줄 리는 없는 거지. 이거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근심은 안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근심할 수밖에 없다니까. 도대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고 뭐를 시원하게 알려주는 게 없어. 뉴스는 쏟아지는데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요. 예? 그 뉴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신령은 실제로는 진짜라 하더라도 그것이 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독일은 우리나라한테 축구를 져가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 독일한테 이겼다 해서 난리 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축구 못하는 건 뻔한 사실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열렬하게 좋아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열렬하게 좋아할 게 아니고 남들이 불행했던 것이 나에게는 불행이 아닌 줄 알았더니 나중 가보니까 나도 병들어 죽는 건 나에게 불행이고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뭐예요? 근심할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쌓였구나. 그리고 제자들도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 거야.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이 떠나시면 아버지 집을 예배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것이 희생이었고 십자가를 보니까 그것이 겸손이었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베푸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근심하는 것은 뭐냐면 나 먹고 나 잘 살라고 해서 보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건도 있고 저런 사건도 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슨 연관인지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답답한 근심 그런 종류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면케 되는 것은 핵심이 뭐냐면 나 돈 많고 나 병 안 걸리고 나는 자식들이 잘 되고 나는 나이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근심이 면해될 사람은 없다. 착각하지 마시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근심의 구덩이에서 못 나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성공됐고 돈도 있고 자식 아들 딸 다 잘 됐다 칩시다. 뭐예요? 남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이 늙어서 뭐 좀 느리려니까 죽는 거야. 그것 또한 근심이지. 제자들의 근심의 근본 핵심은 뭐였는가 하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 죽으신 건 뭐든 끝난 줄 아는 거야. 근데 딱 눈을 뜨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내가 이 사랑을 받았어.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야 돼. 사랑을 해야 돼.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희생해야 되겠어. 그것은 바로 섬김이었어. 낮아짐이었어. 나도 섬겨야 되겠어. 나도 낮아져야 되겠어.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새로운 삶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아멘. 저희 둘째가 나이 60은 인생의 제2의 출발입니다 이러고 썼어. 제 나이를 밝힌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내가 인생 2모작을 하고 3모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도 은퇴하면 수의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교수님도 은퇴하면 자동차 정비 배워서 자동차 정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2모작 3모작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2모작 3모작도요 좀 종자가 다른 걸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은퇴했어. 임원으로 있다 은퇴했어. 근데 투자한 게 없어져가지고 상실됐어.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공부를 많이 시켜놨는데 취직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수요하러 나가는 거야. 그 인생 이모작이지. 근데 그런 이모작은 똑같잖아. 내가 은퇴해야 될 나이에 자식들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2의 인생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문제라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당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을 뭐하러 대학 보내냐고. 뭐 학자금 융자했는 걸 가지고 왜 아버지가 갚아주냐고. 시집 가는데 돈 많이 든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얼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이거는 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잠 깨시고. 자,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12달이면 얼마요? 1200만 원. 3년이면 3600만 원. 4년이면 4600만 원. 4800만 원. 예를 들면 3년 4년 해가지고 호텔 가서 웨딩 할 수 있어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차라리 내가 그랬어요. 원룸에 가서 풀옵션으로 원룸 가라. 그거 니들 벌면은 아니 내 생각에. 그랬더니 그런 건 아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해요 군다고. 애들이 들을 때 우리는 그걸 해줄 것도 없지만 자기들이 한 달에 100만 원 모으기 어려워. 그러면 시집 가는데 5년 모아가지고 6천만 원 해가지고 그거까지 모자라지. 집을 살 수 있어? 차를 살 수 있어? 그게 지혜롭긴 한데 한번 바꿔보라.
뭐하러 그 결혼식 하는데 사람들 많이 초대해다가 그렇게 빚을 지냐고. 에? 지들이 갚아야 되는데 그거 갚으려면 매번 하객이 100명이 오면 100번을 가야 된다 뜻이잖아. 자신 있으면 하라고. 아니, 벌어가지고 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그걸 막 집 사주고 뭐 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작, 삼모작 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적과 방향이 다른 이모작, 삼모작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싫은 게 뭐죠? 요새는 그거 잘 안 보는데, 다큐 3일, 전주, 막걸리 골목, 엉터리. 그런 건 방송하면 안 됩니다. 막걸리 골목 가면, 그 막걸리 반찬이 좋다 해가지고, 가서 술 안 먹고 반찬 달랬다 우리가 쫓겨난 거 아시죠? 방송이랑 달라서. 근데 그 막걸리 골목에 반찬이 맛있다는데 우리 교회 반찬 봐도 못해. 엄청 비싸. 1인당 상철에서 나왔는데 따져보니까 뷔페집 가서 먹는 게 낫겠더라고. 그래 막걸리 골목 가지 마세요. 가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자기 손해야. 그러니까 술이나 먹어주면 좋아하고 거기 나오는 반찬값이요 1인당요 꽤 비싸더라고. 해보니까 15,000원 2만원 되더라고. 부패가지 뭐하러 거기 가서 구박받고 거기서 앉아서 그래, 그거는. 그리고 잘못된 방송 중에 또 하나 뭐냐. 아니, 노인 택배 해가지고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용돈 버는 할아버지들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딸들이 보낸대요. 집에 있으니 아버지 있고 건강하시니까 해도 되겠네요. 라고 해서 그냥 하라 하신대. 근데 그 할아버지가 젊더라고. 그 열심히 일하는 건 좋았는데 거기까지 감동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인터뷰가 안 잘린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있죠. 이거 왜 하시냐 그랬더니 그냥 건강 위해서 용돈 삼아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굉장히 존경했을 겁니다. 근데 장례식 할 때 자식들한테 비단지 계산대. 아, 그러면은 그냥 돈 안 드는 장례식을 하면 될 텐데 뭐 하러 그 복잡한 지하실 돌아다니면서 추잡맞게 그걸 하고 있어? 장례식 비단지 주려고? 나 같으면 그냥 장례식 돈 쓰지 말고 난 알바 안 할 것 같아. 그래도 알바 하실래? 장례식 거창해가지고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비단지기 위해가지고 그거 전철 다니면서 알바 하실래요? 이것도 섭리입니까? 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섭리 아니에요. 그냥 계산해보면 아시잖아요. 어, 그냥 적당히 해서 그냥 죽고 그냥 적당히 하라고 하면 될 텐데 뭐 하라고 다리가 휠 때까지 합니까? 죽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뛰어다녀야 되냐고. 너무 맹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하는 종류가 니들이 근심하는 거는 먹고 살고 나 없어지면 손해볼 것 같더니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니들이 나를 알아? 하나님을 아는 거지. 니들이 나를 봤어? 하나님 아버지 본 거지. 하나님은 사랑이야. 희생이야. 겸손이야. 섬김이야. 니들 앞으로 어떻게 살래? 그래요. 나도 희생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래요. 이게 답이다 인생에.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셔도 우리도 그렇게 살래요. 그러면 행복한 삶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꾸 죽이시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시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죽는 신용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시다. 이거 하고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건강하고 직장을 가지고 자손들이 잘 돼야지 내가 근심 없어진다는 말하고 다른 말인 거 아시지? 아멘? 제발 좀 그러지 마란 말이야.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근심한다니까. 죽을 때도 근심해. 돈 끌어안고. 장례식 빚질까 봐. 자식한테 못 물려져가지고. 물려주면 뭐 하는데 그거. 까먹으려면 일도 없이 까먹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강릉에 시집간 우리 교회 잠깐 왔던 우리 파트했던 전도사님이 여잔데 결혼 비용이 30만 원에서 40만 원 결혼 비용 전부 다가 결혼식 앤드 혼수 다. 예? 그래도 그 거기 강릉 가니까 사모님 돼가지고 잘 살아. 시집 가서. 결혼식은 뭐 돈 안 드는 결혼식 했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 혼수나 이런 가전제품은 그 중고상 버리는 거 나오는 거 있죠.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하는 거. 그거 가져와서 그냥 냉장고랑 밥솥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았대. 무슨 이상이 있는가? 이상 없잖아. 그러고는 교회 와가지고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알았어요? 그거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래. 인상 좀 쓰지 마라. 저도 옛날에 인상 많이 썼는데 안 쓰려고 그래요. 요새. 철들어서.
그거 알고는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하란 말, 예수님에게. 그래야지 진짜 근심 면하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이 되게 많아 보면은. 와가지고, 목사님, 나중에요, 모든 거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가 부러져도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 근심이 없어지니까 그 근심이 있어져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제일 기도 제목은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취직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나가주는 게 우리 권사님들 소망이야. 그죠? 아주 절박해.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지금 새벽 기도고 처리하고 계속 하셔야 돼. 그거 지금 알바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알바 가는 힘 다 빼가지고. 그런데 결혼하고 취직했다 해가지고 좋아할 것도 없어. 왜냐? 와가지고 또 애들 키워달라고 맡기지. 그러면서도 돈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이 뭐냐? 차라리 무자식이 좋은데 괜히 해가지고. 이래도 근심이고 저래도 근심인데.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과 희생 생각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세요. 그러면 꼭 이러거든요. 내가 오늘 중장 결심을 해야 되는데 둘 다 하시면 된다니까. 꼭 말하면 바보란 말이야. 우리가 술 먹는 배가 있고 밥 먹는 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 근심 걱정을 해결해서 100%를 쓰는 거야. 그거 50%만 쓰면 된다니까. 그럼 나머지 50%는 뭐냐면 그냥 주님께서 가신 길을 가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50% 힘쓸 수 있어요. 주일날이 체력 보충하는 날입니까? 늘어지게 자게? 멍청해도 보통 멍청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의 육신의 피곤이라는 것도요, 정신적인 피곤이 많은 거고 영적 피곤이 많은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그러면은 육신도 피곤이 덜해요. 아멘? 잠을 하루 종일 잔다고 몸이 피곤이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자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와서 영적으로 잘 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벗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들 왜 세상적인 근심이 많냐, 그죠?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 따라오게 되면 보람이 있고 희망이 있지. 살맛이 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세상 근심 대신에 주님 따르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 찬양입니다. 십자.